갤럭시 S20 울트라로 접사를 해보았습니다. 뭐고? 화질 왜 이렇노? 최신 폰 맞나 이거? 와, 눈 찍은 거 크롭한 거였구나. 그럼 그렇지. 뭐고 이거? 이게 원본이라고?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갤럭시 Z 플립과 S20가 공개되었습니다. Z 플립 색깔도 마음에 들고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최신 카메라 기술을 몰빵한 S20 울트라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폰카로 사진 찍는 괴짜니까 당연한 거겠죠. 1억 800만 화소, 100배 스페이스 줌, 그리고 8K 동영상까지 진짜 숫자로 본 스펙은 어마어마하죠. 엔간한 카메라보다 스펙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괴짜는 스펙을 믿지 않아! 사진 가져오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제 눈만 믿습니다. 뭐 다른 분들처럼 기계적인 부분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15년간 쌓아온 폰카 짬밥으로 스펙을 떠나 이게 실사용으로 사진 촬영 시에 어떨지 누구보다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S20 울트라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매장으로 달려가 S20 울트라로 직접 촬영을 해보고 파일도 챙겨왔습니다. 다만 매장 내에서 짧은 시간 사용해본 거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 전체를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폰카로 사진 찍는 괴짜가 사용해본 S20 울트라 카메라 초간단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100배 줌이죠. 갤럭시 S20 울트라의 100배 줌은 2분의 1이 1800로 센서에 12mm 24도 화각의 조리개 f3.5의 광학 손돌림 보정 YS 기능의 본체 내부에 자막력 구조로 숨긴 망원 카메라인데 뭐 다 필요 없고요. 바로 확대해보겠습니다. 지금 10배 줌을 한 상태인데 화질은 꽤 괜찮죠. 그리고 망원에서는 화질만큼 흔들림 보정이 중요합니다. 화질이 안만 좋아도 흔들림에 쓸모가 없거든요. 한번 촬영해볼게요. 실내에서 10배로 촬영을 해봤는데 화질이 나쁘지 않고 대충 들고 찍었는데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꽤 만족스럽네요. 4800만 화소 센서인데 결과물은 1200만 화소죠. 부족한 광량과 소프트웨어 흔들림 보정으로 화소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100배죠. 바로 가봅시다. 100배로 가는 길에 잘 보시면 4배일 때 표준에서 망원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4배일 때 망원 화질이 가장 좋고 그 이후부터는 디지털 줌의 영역이라 아주 조금씩이라도 화질 열화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디지털 줌이라도 이전 모델들에 비해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이 더 발달해서 화질이 훨씬 좋네요. 22배를 넘어서면 메인 카메라를 이용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작은 센스 칭찬합니다. 자, 드디어 100배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 멀리 있던 작은 글자가 꽉 차서 보이네요. 촬영하면 실제로는 짧은 딜레이가 있는데 그냥 볼 때보다 조금 더 선명해지게 하는 파일 처리 과정인 듯 합니다. 실제로 그냥 화면 볼 때보다 찍은 게 훨씬 더 선명하죠. 일반 광각일 때는 이 정도로 보이는데 100배 확대하면 저기 빨간 네모 부분을 꽉 채워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10배로 촬영한 사진을 100배와 똑같은 크기로 확대해보겠습니다. 100배로 촬영한 사진이 배율에 맞는 처리를 거쳐 조금 더 선명하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4배 줌에서 촬영하면 최고 화질의 망원 촬영이 가능하고요. 라이브 포커스 모드도 아닌데 이렇게 광학적 성능만으로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매장에서 아주 잠깐 써본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정리하면 4배에서 10배까지는 약간의 디지털 줌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화질이 좋아서 작품용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10배에서 30배는 화질 저하가 좀 느껴지긴 해도 화질이 괜찮아서 기록용으로 충분하고요. 100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사용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스마트폰에서 25배나 디지털 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화질이 나오는 건 정말 놀랍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100배 정도의 비율로 달을 찍으면 크기는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다만 디지털 줌을 많이 사용한 100배이기 때문에 선명도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삼각대에 고정시킨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움직임에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S20 울트라 망원의 성각대로 100배 줌을 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려서 놀랐습니다. 100배 줌에 대한 제 총평은 100배 줌보다 100배 줌을 삼각대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한 흔들림 보정 기술이 더 놀랍다. 두 번째는 8K 영상입니다. 8K는 영상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가로 7680, 세로 4320, 약 3300만 화소의 사진이 1초에 24장 지나가는 영상이라고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해상도가 겁나 큰 고화질 영상이며 스마트폰 최초로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고해상도가 스마트폰에 필요한지 샘플 화질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동영상 설정 보면 동영상 크기 8K를 선택합니다. 프레임은 영화와 같은 24프레임 고정입니다. 딱 봐도 화질이 좋죠? 어두운 부분에는 노이즈가 좀 보이는데 실내 조명 환경과 제가 HDR 기능을 안 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간이랑 비교 테스트를 해볼 수 없어서 아쉽네요. 8K 촬영은 메인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센서 크기가 많이 커져서 광학적 심도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6배까지 줌이 가능한데 망원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크롭 방식이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집으로 영상을 확대해봐도 해상도가 워낙 높은 영상이라 많이 깨지지 않네요. 실내에서도 이 정도 화질이면 주간 야외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저조도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건 아쉽습니다. 그럼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23초 찍었을 때 227메가 나오고 52초 찍었을 때 502메가가 나왔습니다. 대충 1초에 10메가 정도 되겠네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실내에선 아주 살짝 화질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간 야외에서 줌 없이 사용하면 진짜 8K다운 고화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8K 용량에 비해 저장 공간이 작으므로 초고화질 영상이 필요한 상황에 짧은 시간만 8K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고화질로 순간 포착을 하고 싶을 때 8K 영상으로 찍고 캡처해서 사용한다면 아주 유용할 듯합니다. 물방울도 따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20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에는 1억 8백만 화소의 S10 대비 3배나 커진 센서가 들어가 있죠. 아무리 센서가 커졌다 한들 1억 8백만 화소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찍어서 바로 확인해 봅시다. 사진 모드에서 비율을 누르고 3대 4 1억 8백만 화소를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고화소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접사가 제격이겠죠. S20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의 최소 초점 거리는 약 10cm 정도입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찰칵. 고화소라 용량이 크다 보니 촬영 시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1억 화소답게 세로 12000픽셀, 가로 9000픽셀 해상도에 용량은 JPG임에도 불구하고 21메가나 하네요. 아니 일반 폰 사진이랑 별 차이도 없구만. 쓸데없이 용량만 크고 뭐고 이거? 라는 생각이 들 땐 확대를 해보세요. 와 뭐고? 왜 확대하는데 안 끼리지? 뭐야?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와 눈에 비칠 폰까지 다 보이네. 개인적으로 백배중과 8K 영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1억 800만 화소는 아주 만족스럽네요. 저조도 상황에서는 9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만드는 노나셀리라는 기술을 활용해 노이즈가 적은 1200만 화소의 사진을 만든다고 하는데 테스트해볼 기회가 없어 아쉽습니다. S20 울트라 1억 800만 화소에 대한 결제의 생각은 사실 화소 뻥튀길까 살짝 걱정했는데 화질이 매우 좋아서 놀랬고 평소 1억 화소를 쓰지 않더라도 줌이나 저조도 화질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까지 하니 100배 스페이스 줌 8K에서 느꼈던 아쉬움까지 다 채워주네요. 최고입니다. 전작에 있던 조리개 조절은 없어졌고요. 감도는 50에서 3200까지, 셔터 속도는 12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진짜 감도랑 셔터 속도 제한이 풀린 건 너무 좋은데 프로 모드는 메인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아니 망원이랑 초광각은 어디다 버리고. 아무 괜찮지 뭐. 메인이 뭐 1억 화소인데 충분하지. 는 개뿔. 1200만 화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좋을 줄 걸리겠다. 하지만 곧 배차는 현타에 빠진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갤럭시도 프로 동영상 모드가 생겼습니다. 4K 60프레임까지 설정 가능하고요. 감도는 50에서 3200, 셔터 속도는 1200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또 슬픈 소식은 메인 카메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한 번에 사용해 라이브 포커스, 광각 등 다양한 모드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장 좋은 조명들을 AI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모드라고 해서 써봤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주세율 120Hz는 제가 촬영은 못했지만 잠깐 써보니 진짜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다만 FHD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 배터리를 얼마나 더 먹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카톡 튀는 그냥 뭐 아주 시원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오기만 하고 성능이 별로면 저주였을 텐데 1억 800만 화소의 만족스러운 화질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프로 모드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전면 카메라는 S20와 플러스는 1000만 화소의 f2.2인데 S20 울트라는 4000만 화소입니다. 저는 전면 고화소 반대합니다. 전면이 화소 높아봤자 제 못생김만 더 강조될 뿐 쓸모가 없습니다. 도로 화소 낮춰주세요.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S20 울트라에 관한 궁금증을 댓글로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폰을 가지고 여러 조건 속에서 사용해본 게 아니라 매장에서 짧은 시간 사용한 걸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궁금증을 전부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변명 아닙니다. 저도 직접 별이랑 달도 찍어보고 저조도에서 테스트도 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현재 폰과 끝판왕인 S20 울트라를 잠깐 사용해보고 카메라 리뷰 영상을 만들었는데 와 이거 폰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에 놀랐던 부분도 있었고 도대체 왜 같은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제가 잘못 전달한 정보가 있거나 추가로 덧붙일 정보 등 여러가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S20 울트라 카메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 있는 다른 꿀팁 영상들도 보고 가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바! 괴바!